이번에는 뭘할 거냐면은 궁궐과 궁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궁궐과 궁은 굉장히 혼재해서 쓰여요. 분명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혼재돼서 쓰이는데, 이거를 우리가 좀 명확하게 구분 짓고 머릿속에 넣어놓으면은 나중에 뭐 얘기를 할때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알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궁궐이 더큰 존재예요. 궁보다. 이 궁자가 이 궁자와 동일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 궁은 거주를 나타냅니다. 궁이라는 건 거주를 나타내고요. 이것도 똑같이 궁자는 거주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궐은 뭘까? 궐은 뭘까? 이 궐이라는 것은 왕, 신하들이 사물을 보는 곳입니다. 이제 궁궐이라는 곳은 왕이 살던 곳인데, 왕이 살면서, 거기서 살면서 국가의 일을 봐야겠죠? 신하들도 있을 거고, 신하들도 국가의 일을 도와주어야 하는 거고, 그렇게 궁궐이라는 거는 왕이 살기도 하고, 사무도 보는 복합적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궁은 뭘까요? 궁은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은 왕이 되기 직전, 왕이 되기 전까지 살아야겠죠? 궁 안에는 왕이 사니까 궁이 왕이 되기 전에는 다른 궁에 살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 살던 곳인데 궁궐에 들어가기 전까지 살던 곳이다라고 해가지고 궁이라고 씁니다. 궁이 한 직급 낮은 거죠. 여기서는 정사를 보지 않으니까요. 궁궐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총 5개밖에 없습니다. 써봤어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 총 5개밖에 없고, 궁은 이제 대표적인 예로 저기 어디냐? 종로에 있는 운현궁. 고종이 어릴 적 살던 운현궁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궁궐이 더큰 거다. 궁궐이 훨씬 더큰 개념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나네요. 네, 이번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현대사 쪽으로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